예.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부부장 동지. 병영이요? 장성택 부부장 동지의 조카 장성훈이가 중국산 호두를 북한산으로 속여서 남쪽 아들한테 팔아넘긴 모양인데 기꺼이 들켜서 방송에도 터지는 바람에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당에서는 어쩌라고? 3시간 전에 사다리나 베이징 전역에 소문이 퍼졌는데 어찌 모르고 있냐는 질책과 함께 이번 사태는 당의 소신이 지금 당장 장성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국 업체에 투자할 돈이 얼마입니까? 미화 25만 불이요. 경제의 보유 금액은? 다 끌어모아도 10만 불이 겨우 찰 거요. 어디에 돈 좀 빌릴 데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처장 동지께 보고 드리시오. If North Korea has nuclear technology, it can be a very serious problem. The Ronan missiles experimented on last year. Have a 1,000 kilometer maximum missile range. If they develop nuclear warhead and carry it, Japan will be in the shadow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The U.S. administration's official position on North Korea's own nuclear bomb is North Korea has plutonium, but we don't know whether they have built the bomb. 왜이? 박석영 선생,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의 리처장이라고 합니다.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오. 아, 지금이요? 아, 예, 뭐, 그 어디서 볼까요? 지금 당장 호텔 정문 앞으로 나오시오. 차 보내겠소. 장소 바꿉니다. 호텔 뒷문으로 나오시오. 뒷문으로 나와 왼쪽으로 10m만 걸으면 야시장 입구가 보일 겁니다. 구형! 시장을 지나 반대편 출구로 나오시죠. 부자리야나!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모퉁이로 돌면 후지와 맨션 3단지 2번 입구가 보일 겁니다. 현관을 따라 쭉 걸어오시다 보면은 출구 앞에 고래관이란 식당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뒷거리는 없습니다. 몸 시작하겠습니다. 어허! 정중하게 모시랬더니 이거 뭐하는 짓들이가? 요즘 공화국을 저하하려는 잔망한 것들이 날뛰는지라 우리 동무들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양해를 구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꿀을 먹으려다 보면 버려도 쏘이고 하는 거죠. 뭐. 근래 보기 드문 호연적입니다. 가시죠.